네, 여기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성 미하일로 황금돔 성당 앞에 있는 광장인데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러시아군 탱크 전차들이 전시되어 있고, 그 러시아군 공격에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자동차들도 이렇게 전시대가 되어 있습니다. 주말이고 지금 낮 12시라서 햇볕이 굉장히 내려쪄서 엄청 더운데, 길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다 이곳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. 모래주머니 안에는 그 모래주머니들로 다 이렇게 가려놨고요, 막아놨고,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를 본 도시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기억하려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마리우폴,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마리우폴의 극장이죠. 네. 그리고 앞에는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, 이렇게 사람들이 꽃도 갖다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광장에는 이렇게 러시아 전차와 탱크들의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요. 이 앞에는 관광지처럼 이 탱크가 어떤 탱크인지를 설명하는 표지판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양한 그 러시아 무기들이 있는데, 이렇게 로켓 같아 보이는데요. 이런 어마무시한 로켓들을 도시에 다 쏴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랬던 러시아 군들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. 그래도 우크라이나 군이 강력하게 반격을 해서 수도에서 러시아 군을 물리쳤는데, 그 물리친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, 사람들은 이곳에서 키이우를 되찾은 그 기억,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그 기억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드미트리우카 마을 갔을 때도, 키이우 외곽에 있는 그 마을에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잔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, 여기는 아무래도 수도인 만큼 더 다양한 무기들, 전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길에는 제가 여기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, 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, 여기 오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